강지 어딨어? 강지. 얘 이거 나 착한 사람이야. 약간 친근함을 보여줘야 돼. 배 깔까? 일로 오세요. 잠깐. 오늘 애기들 와요? 사연 있나? 여기 지금 어딘지 알아? 익산. 여기는 후배 PD 집이야. 우와. 이야. 꼬리는 드는 거 봐. 오늘 촬영 아이템이 네. 원래 B 특집이었거든. B? B? 만약에 150만 넘으면 우리 비 올 때마다 라이브로 하자. 어 와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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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려. 비 정말 막 와 내리면서 네. 맛있게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겠다. 네. 근데 찡찡하네요. 오늘 너무 날씨가 너무 좋던데. 비가 이렇게 오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비 특집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비빔 라면 특집이야. 비빔 라면 특집. 그 이름부터 약간 억지 냄새가 좀 나지. 비빔 아아 근데 현석이 형이 비빔 라면이면은 찬물부터 가져올게요. 현석이가 이제 마음 찬물부터 가져올게요. 마음껏 찬물에 비비라고. 뚝딱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비빔 라면만 끓여 먹으면 네. 땡. 오 진짜요? 응, 진짜. 바다는 큰일 닥치기 항상 잔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뭘 해주세요. 차라리 고생을 시켜주세요. 이거 되게 마음이 불안해요. 감내복지 허리 깨짐. 라면이 먹고 싶을 땐 락돌. 근데 비빔라면 먹을 때 어떤 거 올려서 먹어? 삼겹살을 무조건 시켜요. 골뱅이? 그치. 일단 그래서 자료조사를 좀 했어. 어? 육회다! 아 그래 또 익산이 육회가 유명하잖아요. 맞아. 먹방 유튜버들이 저거 다 깔아놓고 먹거든? 사람들이 되게 즐겨 먹는 토핑에 계란 오이? 풍미를 올려주는 계란? 딱 그 비주얼. 난 배 넣는 걸 처음 봐. 육회하다가 배 좀 넣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넣고 싶은 거 골라서 넣으면 되는데 네.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지. 아 오히려 다행이다. 마음이 편해요 차라리. 봄이고 날씨도 좋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게임들을 좀 준비했고 오. 룰은 한 번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빼야 되는 거지. 성공하면 다 가져가. 한 번 그냥 다 가져가. 이거 다 넣고 맛있게 먹으면 돼. 최대한 많이 따주셔야 구독자분들이. 아, 그죠. 오케이.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둘의 호흡을 보는. 제기 좀 찬이. 아, 제기요? 너무 긴장해서 제기 좀 찬이라고 들어가지고 제기 잘 찰 땐 진짜 잘 차고 아닐 땐 진짜 못 차요. 컨디션 좋으면은 내가 뭐 하루 종일 찰 때도 있고 왜냐면 한국의 민속 노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 몇 개를 차야 돼요? 둘이 합심해서 네 10개. 10개요? 어?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10개요? 아 따로 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 만약에 지훈이가 차 제가 받아야 돼요? 연결 던져줘. 네. 현석이가 바로 받아서 네. 이제 10개를 완성을 해야 돼. 아 지윤이한테 받아서 이렇게요? 연습은 딱 한 번. 오케이. 하나 은색 빨간색 하지 마. 나 안 보여. 빨간색 하면 벗어 너 벗어. 이렇게 지윤 약간 벗어야겠다. 빨간색 하면 안 보여. 왜 말도 없이 하겠대. 오케이. 아 형이 한번 차다가 안 될까 좀 줘봐. 시작. 아니 바로 주지 말라고. 바로 주지 말라고. 바로 주지 말라고. 응 단짜. 근데 한 10개는 금방 하지 않을까? 뭐 안 되는데 이러면 다른 걸로 부름 쳐야 되는데 이러면 한 번에 성공하면 방송 분량도 없고 재밌고 좋게 다. 우와 나 방금 3번 갈비도 나감. 얘는 저희 안 봐주지. 그러니까 얘는 한번 진작에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시작이에요. 도전! 네. 도전. 이번에 실패하면 하나 빼야 되는 거야. 네. 자 된다. 준비되시면 좋아. 시작하세요. 네? 난 형 아까 밖에서 나 연습 때 두 개 이상 찬 적이 없어. 오케이. 생각해야 돼. 마지막 끝까지 자 끝까지. 어? 자 시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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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 번 더. 아, 오케이. 오케이 세 번. 자 내가 이거 해볼게. 다섯 개 뭐 빼실 거예요? 빼지. 왜요? 아 형 왜 줘 하나 했어? 내가 아직 안 했잖아. 우리 둘이 합쳐서 열 개인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이 하나 차고 나한테 줬잖아. 아니 그러니까 많이 차는 거면 나한테 두 개 주든가 끝! 오케이!
아! 이해를 잘못함. 그냥 한 번만 더 기회 더 줘. 네, 죄송해요. 너무 바보였어요. 네. 네. 한 번만 기회 더 줄게. 자, 도전! 네. 일단은 내가 7개 이상 해볼게. 할 수 있으면. 아니, 나도 진짜 해볼게요. 아, 알았어. 나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는 건가요? 네. 네, 진짜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어? 하나, 어? 어? 끝! 와 진짜 형편없다. 솜씨가 이렇게 없다고? 아 이거를 이렇게 찾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나 일로 찾는데 잡아. 와. 준이가 잘 차네. 잘 봤으니까 빼자. 자 못 뺄까. 육회, 골뱅이, 만두, 달걀 그리고 오이랑 배가 있죠. 뭐 할래? 달걀? 자 두 번째는 또 우리 야유회 가면 보통 이런 종목 많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단체 줄넘기. 아 줄넘? 단체 줄넘기는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연습 없어도 돼요. 바로 쟁이야. 바로 쟁이. 바로 가자. 몇 개예요? 10개. 10개요? 아 잠깐만 너무 저희를 가소평가하시는데요? 네. 좀 간과하신 것 같은데? 네. 약간 조금 상충하긴 한. 너네 몇 개 할 수 있어? 주시는 만큼 하실 수 있어요. 네, 진짜 저희 단체 줄넘기는 네. 진짜 50개 해주세요. 50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 트레저 멤버 수대로. 12개? 어. 할 때마다 멤버 이름을 그냥 외치면서 한번 해봐. 아. 현석아, 뭐 시호야 해가지고 아. 멤버 수 다 나오면 네. 성공.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넘어, 넘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렇게 치사하게 막 많이 늘리진 않았다. 개수는 딱 두 개만 네. 늘렸다. 네. 내가 위에 내가 여섯 명 할게. 제가 여섯 명 하고 이렇게 여섯 명 할게요. 네, 헷갈릴 것 같아, 번갈아서. 현석, 열시. 누가 있지? 정우, 정환이, 루토. 정환. 어, 그치, 그치, 그치. 자, 갑니다. 자, 마음 편하게 봐. 사희, 예담이. 아, 몰라. 아, 한다. 어, 둘, 아, 셋. 오케이. 아, 넷. 오케이. 아, 현석아, 지훈아, 유시아, 주기야, 마시오, 야, 채영아, 야, 채영아. 사희야, 예담이랑 정우. 정환. 정우. 야, 정환! 내가 걸린 거야? 형이 걸렸지? 몰라. 내가 걸렸나? 제가 걸렸어요? 두 명의 멤버 이름 부르지 못했네요. 사이랑 제가 누구 말했죠? 도영과 하루토 빼먹었대. 사과해라. 빨리 애들한테. 도영이랑 하루토 사과해라. 죄송합니다. 동생님들. 너네 와서 해봐라. 너네 다 까먹는다. 아, 근데 우리 형은 많이 외운 거야. 애들 자기 이름밖에 못 외워요. 지 이름밖에 몰라. 진짜. 못 뺄까. 배랑 오이 같은 이런 기본, 근본의 모습도 보여드려야 된다 생각해. 근데 골뱅이, 만두, 육회. 육회는 일단 절대 빼면 안 돼. 골뱅이도 진짜 맛있긴 하잖아. 골뱅이 요새 골뱅이 무침 얼마나 비싸? 2만 원이 넘어요. 만두? 야유회 한 중간 정도 온 것 같은데 네. 즐겁죠? 네! 몸이 이제 다 올랐어요. 이제부터 진짜예요. 네. 원래 3세 판이잖아요. 인생은 3번. 세 번째 종목. 네. 코끼리 코를 10바퀴 돌고 하이파이브 하면 돼. 어? 근데 저 이거 진짜 잘해요? 저 이거 전 진짜 잘해요. 난 진짜 민호 형한테 인정받았어. 아니 바로 가. 난 준비됐어. 난 진짜 준비됐어. 형. 어. 치는 타점을 정해보자. 얼굴. 예, 딱 이거. 예행 연습 필요 없겠지, 이거는. 네. 네. 진짜 잘해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아홉, 열. 자, 열. 쳤다. 30바퀴를 돌았어도 하긴 하겠다. 그럼요. 일곱. 우리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는데 배홍동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제일 맛있다라는 그 비빔면이거든요. 아 알죠. 배홍동 유명하지. 그 동네가 슈도 비빔면이 맛있어. 유명해.
동네 맛이. 나중에 배웅동 한번 가서 비빔면 먹든가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신도시가 되는 곳인가? 응. 아니에요? 서울시 마포구 배웅동이라고. 아, 새로 추가되는구나. 아, 우리도 옮기자, 합정에서. 배웅이 있어? 이제 마포에도? 생기는구나. 지훈 씨 진짜로 믿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에요? 형 안 믿었어? 나 진짜 믿... 지원 달달한 배, 매콤 홍고추, 새콤 동치미. 아... 끝까지 이거 끝까지. 이렇게 보면 배웅동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 빨개서 배웅동밖에 안 보여. 어, 들어왔네? 네. 어, 꼬리 흔드는 거 봐. 오이. 궁금하기 많은 나이지? 몇 살이에요? 맞네. 나보다 애 맞네. 형이구나. 형 미안해. 누나야. 누나 미안해. 두 분 다 누나가 네. 이름이 있어. 어? 민지 누나. 한 분은 서영이 누나. 아니야. 한 분은 둘리 누나고 한 분은 세리 누나거든. 이거 맞추면 계란 줄게, 계란. 야야야야 네. 아니지. 아니 봐봐. 내 말이 맞는 게 왜냐? 누가 더 언니예요? 둘리가 더 언니. 아, 둘리가 더 언니다. 그래, 저 친구 아까부터 막 세라 지켜주고 했잖아. 세리. 아, 세리. 흰색 견이 세리. 골든 리트리버 색깔이 둘리. 흰색 언니를 그러면 정했으면 둘러볼까? 세리 누나. 세리야. 세리 누나. 세리야. 아, 잠깐만요. 금남 PD님이 한 번만 불러주세요. 누가 둘리인지 세리인지. 둘리. 아, 맞췄다. 맞췄다. 아닌데? 어? 아니야. 아, 뭐야? 아닌데? 흰색 강아지가 둘리인데 계란은 없던 일도. 아니 다른 거 뭐 더? 아니야 그거 빨리 먹자. 현석! 오케이. 들어가. 갈게요. 너가 잠수 좀 시켜줘. 또 시원한 물이랑 얼음까지 준비했거든요. 우와 진짜요? 아, 야, 형 오늘 많이 하는 날이지? 어 나 오늘 많이 하는 많이 날이지. 부담스럽지 않아. 부담스럽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아. 이 정도 프레셔? 즐길 수 있어. 감내할 수 있어? 어 찬물 어디 있지? 어 이제 이거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자 조심해. 자 이렇게 슬슬. 스리스리. 보낸다. 아 은근 무겁잖아. 아니 그거 왜? 이거 왜? 다 빠진 줄 알았어. 이거 왜? 이거 왜? 잘라주세요. 아니 이거 왜? 아 이런 허술한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어? 여기 있었네. 아 앞에 다 계시는구나. 잠깐만 일단 좀. 다 갖다 부어. 기다려봐. 팍팍 부어 그냥. 어 속이 속이 풀린다. 속이 풀려. 어. 그래 면에는 원래 찬물이에요. 야 빨리 해봐 무거워. 아 잠깐만 거의 다 했어. 알았으니까. 그렇지. 다 했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 아 다 했어. 배용동 홍고추. 어 이때가 기분 제일 좋아. 뿌릴 때 우와 이거 아 지훈이 너 옆에 썰어준다 이거. 또 제가 또 잘 썰죠. 그래 익산에 또 육회가 유명하잖아요 이게. 와 이 큰 거 봐. 근데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잖아. 그니까요.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현석 씨가 한 거는 물 씻은 거밖에 없지. 그죠? 면 씻은 거밖에. 맞죠. 사장님이 만드셨지. 아, 그렇지. 아, 난 진심을 담았어. 난 정성을 담았어. 정성으로 씻었어, 난. 네, 그렇지. 자, 이렇게 보이잖아. 잘 먹겠습니다. 우와. 면만 끓이신 현석 씨의 아니야 DPS 장난이고 그냥 면 한번 먹을게. 응. 배홍동의 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그냥 배홍동 라면 합격. 진짜 맛있다. 좋아. 오 달아. 오, 근데 골뱅이 맛있겠다. 육회랑 꼬막이랑.
고구마가 진짜 맛있다 이거. 꼬막은 없어요 거기. 골뱅이 골뱅이. 와 아, 골뱅이 맛있다. 아 골뱅이 식감 봐라. 식감이 너무 재밌어. 아, 식감이 좋지. 식감이 너무 재밌어. 오이 진짜 처음 먹었거든. 저는 오이랑 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지금 먹었는데 배가 진짜 맛있다. 의외로 오이를 먹으면 개운해지고 풍미가 더 있어요. 맞아요. 그만 진짜 그냥 완전 육회랑 먹고. 아니 나도 골뱅이만 먹어봐야겠다. 골뱅이만 안 먹어. 괜찮아? 왜 그래? 눈 엉덩이가 너무 실룩실룩거리게. 식감이 너무 재밌어. 아, 식감이 좋지. 되게 평화롭게 보다가 너무 너무 맛있는데 여기 끝날 리가 없는데. 뭐라도 할게요. 네. 제발 뭐라도 해주세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집안일?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는 것 같고 뒤에 뭐 짓고 있는 거 없죠? 주택 뒤에 뭐 짓고 있는 뭐 그런 거 없죠? 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이 형은 혓바닥으로 닦고 왔는데 안 드셨죠? 어땠는지 그래도 좀 약간 총평을 한 번만 해주세요. 일단 육회가 너무 맛있어 버리면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너무 맛있어 버리니까 오히려 거리감이 있는데. 근데 저는 오이랑 배가 제일 맛있었어요. 고명용으로 말고 아예 그냥 같이 싸먹는 용으로 좀 많이 썰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배랑 골뱅이. 골뱅이? 일단 골뱅이는 식감이 너무 맛있고 배로 중간중간 이렇게 씻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원픽 재료는? 저는 오이랑 배. 저 골뱅이. 골뱅이. 아 현석이는 골뱅이. 네 골뱅이. 그러면 요것으로 일단 야유회 비빔라면은 일단 끝이 났고 사실 이제 우리 또 저녁 먹을 거야. 라면 끓여 먹을 거긴 한데 근데 요 옆에 보면 밭이 있어. 밭이 있어. 내가 말은 오 풀냄새. 나비다 얄미운 나비. 야. 얄미운 나비. 오랜만이다. 와 너무 이뻐요. 재료들이 여기 다 깔려 있거든요. 뭐야 닭발 형. 와 왜 이렇게 커. 오 딸기다. 우와 이거 짱이다. 쉬운 촬영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 깨고 힘든 거 없을 줄 알았어 진짜. 다 흘린다. 이거 어디. 와 잠수. 냄새 봐.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오늘 게 제일 맛있다. 나 반한 게 제일 맛있을 줄 알았는데. 나도. 오늘 게 진짜 제일 맛있다.